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로서 포스터 제작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기로서 레이어 마스크 기본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새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6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320픽셀, 픽셀 단위 꼭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요. 해상도는 문제에서 특정한 수치가 적용되지 않은 이상은 꼭 72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시고 8비트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좀더 작업창을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금자를 표시할 때는 Ctrl R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Ctrl R, 그쵸? 눈금자에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픽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픽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번에 챕터 03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곳에서 찻잔 천사 화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찻잔 컨트롤 키 누르고 천사를 추가로 선택하고 화원을 또 추가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기를 눌러주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하나에 들어가져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새 창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차피 복사해서 옮겨놓고 이제 필요 없는 파일이 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찻잔을 선택을 하시고요. Ctrl A를 누릅니다. Ctrl C를 누르도록 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화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물론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방법, 그냥 끌어다가 작업창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패널을 열어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창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는 작업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클릭, 클릭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상태에서도요. 이미지 상태인지 마스크 상태인지 지금 현재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패널에서 전경색을 흰색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검정색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하시고 옵션 바에서 색상 적용을 첫 번째 있는 걸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있는 건 뭐냐?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전경색과 배경색의 혼합 단계를 표시를 하는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리니어 방식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100%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레이어 패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에 보면은 당연히 첫 번째 색상이니까 흰색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검정색이고요. 중간에는 회색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 흰색은 해당되는 이미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보세요. 흰색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꽃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마스크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검정색 부분은 이미지가 표현이 안 됩니다. 중간 단계의 회색 단계는 점점점 불투명도가 적용이 돼서 배경이 비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로 합성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천사 이미지를 합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천사 이미지를 활성화시키고 Ctrl A, Ctrl C 일단은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신 후에 원형 선택 툴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지금 선택을 해줄 때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요, Alt를 누르게 되면은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타원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정원이 그려지게 돼요. Alt, Shift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중심에서부터 생성이 되는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신 후에 천사 이미지를 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Edit, Paste into 선택 영역 안에 붙여넣어라 해가지고 선택 영역 안에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레이어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미지는 전체 사각형으로 다 왔습니다. 왔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하얀색 부분만 지금 천사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움직여 볼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형은 그대로인데 이미지만 이동이 되죠. 그쵸? 꼭 뚫려 있는 것처럼. 그쵸?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시고요. 먼저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픽셀은 5픽셀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 AB08로 지정을 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로 번짐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 근데 보세요. 번짐 효과가 잘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냐 하면은 지금 원래 이게 없다 하면은 나올 거예요. 한데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는 것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흰색 지정하고 사이즈를 점점 높여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게요. 그냥 이렇게만 적용이 됐다 하면은 아하, 이거는 적용이 안돼 있는 상태구나. 스트로크를 틀림없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수치를 높여줘서 효과가 보일 수 있게 나열을 해줍니다. 물론 너무 약하게 적용이 될 때는 스프레드 값을 좀더 주게 되면 진하게 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아시겠죠?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좀 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미지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작업 공간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스크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클릭했다면 이미지는 안 움직이고 보이는 공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나는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해가지고 결과 값이 움직이게 될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 조작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두 군데를 락을 걸어줍니다. 락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두 개의 마스크와 이미지가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마스크 결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예시 기본기를 익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레이어 마스크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두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새 창은 파일 뉴를 클릭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위드는 350, 그 다음에 하이는 4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해상도는 72, RGB 컬러, 화이트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지정을 해주고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좀더 작업 창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분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담장, 컨트롤 키 누르고, 벚꽃, 그 다음에 연등, 그 다음에 한복을 한꺼번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이 작업창에 불러지게 될 건데요. 일단은 작업 세 창만 분리를 할 거고, 이미지는 그대로 한 군데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장 JPG를 활성화시켜 놓도록 하시고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 들어가셔서 아티스틱 스펀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 정도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12, 5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50%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는 낙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논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컬러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신 후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중앙에 큰 낙엽을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잠깐 오른쪽으로 좀 옮길까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드롭 섀도우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벚꽃 JPG를 활성화시키고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다 가릴 정도로 배치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또 연등 JPG를 활성화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연등 JPG,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놓고 마찬가지로 낙엽을 전체 가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레이어 2번과 레이어 3번 사이에다가 Alt를 누르고 클릭하셔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이미지가 이 나뭇잎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보세요. 어때요? 나뭇잎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연등 모양이 밑에 있는 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연등 모양만 보이지만 눈을 확인해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하나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합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경색,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색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지금 첫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방식, 오퍼시티 100%로 해가지고 지정을 한 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합성을 해줍니다. 그쵸? 그럼 흰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흰색 부분은 연등이 보이게 되고 검정색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단계, 회색 단계는 자연스럽게 배경과 합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한복 이미지를 복사해서 가져올까요? 한복 JPG로 활성화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사람보다는 배경이 선택하기 편하죠? 그래서 마술봉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한복 안에까지 색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안에까지 왔죠?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토레런스, 허용 오차 값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으로 주냐 하면은 한12 정도만 줘볼까요? 자, 다시 클릭을 해봤어요. 해제하고.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침범하는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같은 색상 유형의 단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비녀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선택이 추가가 됐네요. 그럼 지금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비녀까지 들어온 거죠. 이럴 경우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폴리곤 라스트 툴 같은 경우로 선택 영역을 배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침범한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이 비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해볼까요? 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 영역에서 제어가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Select Invers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Ctrl C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밑에 한복 자락이 밑에까지 다 내려갈 수 있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는 나뭇잎만큼만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나뭇잎만큼의 선택 영역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나뭇잎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벡터 마스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됐죠. 지금 이미지는 한복 입은 이미지가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선택 영역만큼 흰색으로 만들어지면서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뭇잎만큼만 한복 입은 여인이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맞았어요. 근데 결과 이미지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미지, 얼굴까지는 다 나와야 됩니다. 즉,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뭇잎만큼만 흰색으로 돼 있어서 이미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위까지 나오기를 원한다면 위에도 무슨 색깔이 되어야 될까요? 흰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 활성화 돼 있죠. 단순합니다. 사각형 선택 툴로 얼굴이 보이는 만큼 있잖아요. 보이는 만큼을 이렇게 선택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러신 후에 이 마스크에다가 단순하게 Alt Delete. Alt Delete는 뭐죠? 지금 정경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흰색이 칠해진다는 얘기네요. 한번 Alt Delete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만큼 밑에는 정확하게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위에는 이미지가 흰색이 이만큼 더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호리젠탈 타입들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열체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은 스타일은 볼드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4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800058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하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코리언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그쵸?
뭐 다른 툴을 사용을 하거나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보게 되면은 숫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숫자가 있죠. 거기에 엔터가 있어요. 조그만 엔터.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적용이 될 거예요. 입력되던 글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써지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작업 화면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글꼴, 볼드, 그 다음에 24, 색상만 좀 바뀌게 되나요? 지금 보게 되면은 780A29가 되는 거죠. OK를 클릭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DRESS 드레스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포스터 제작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창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가로 폭은 600픽셀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는 400픽셀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상도는 72고요. 그 다음에 RGB 컬러, 그 다음에 6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해서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문제지에 눈금자를 활용을 해서 100 단위로 자와 연필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화면에서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안내선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드래그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눈금자 한칸한 칸씩 스냅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좀더 빠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내선은 나는 레이아웃 배치에 자신이 있고 잘 맞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작업자가 나는 이 표시를 했을 때좀 불안하고 레이아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보조적으로 안내선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인 이미지 배치라든지 그림을 그릴 때좀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안내선 표시하는 거 어때요? 금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기간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내선 표시로 인한 시간적인 소모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했으면은요, 이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합니다. 바탕화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험번호 G123456789 물론 이 수험번호는 응시자마자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다시 홍길동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세 번째 문제죠. 그래서 3번이라고 임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정형색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 CC6633을 설정을 해줍니다. OK를 지정을 해주시고 배경에 채색하기 위해서 Alt, Delete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네모서에 파트 3번에 챕터 03이 있겠죠. 여기에서 Ctrl 키를 누르고 25, 26, 27, 28, 29번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작업 창만 밖으로 꺼내놓도록 하겠어요. 독립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어차피 복사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밑으로 내릴 거니까요. 자, 작업 창을 열었죠. 첫 번째 이미지로서 1-25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 A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잠시만 이미지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 블렌드 모드를, 광도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죠? 이미지를 왼쪽으로 잠깐 움직여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26번 이미지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요. Ctrl A,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었습니다. 이미지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 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상단의 색상에서 세 번째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니어 방식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불투명도는 100%로 지정을 하신 후에 지금 현재 첫 번째 있는 색상이 검정색이죠.
Shift키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칠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왼쪽 부분은 검정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점점점점 보이게 되는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1-28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서요, 마술봉 툴로 배경을 선택해 줍니다. 어때요? 지금 톨런스가 최근에 10이었었네요. 32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배경을 선택했어요.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시면은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빈 공간을 점점점 확장을 해 가면서 선택을 해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Select Inverse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Ctrl-C를 누르신 후에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 넣습니다. 하단에 배치해 주도록 하시고요. Ctrl-T를 누르시고 크기를 줄여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왼쪽, 오른쪽,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3픽셀, 색상은 화이트, FFFF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베벨 앤드 엠보스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너 베벨을 체크를 해서 OK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찻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찻잔 이미지는 1-29입니다. 찻잔 이미지가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은 선택 툴을 마술봉으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라스터 툴, 그러니까 자석 올가미 툴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펜 툴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곡선화 되어 있는 것은 펜 툴이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의 차이가 심한 부분, 그러니까 배경이 단조롭다. 그럴 경우에는 마술봉 툴이 편하고, 그 다음에 색상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마그네틱 라스터 같은 경우도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 상황에 맞춰서 선택 방법을 작업자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곡선이 크게 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펜 툴로 곡선을 한꺼번에 크게 선택을 하게 되면 좀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펜 툴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부분 좀 확대할까요? 확대는 지금 현재 제가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두 개를 누른 후에 클릭을 한 겁니다. 돋보기로 바뀌었죠. 틀림없이 펜툴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돼요. 이때 알트 스페이스바는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선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곡선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한 방에 곡선이 크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선택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좀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패스를 그린 후에, 패스 패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패스 패널에, 썸네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용으로 표시가 됐어요. 좀 축소를 할까요?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엔터를 쳐서 적용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컵피찬 안에 있는 모양이 회오리처럼 꼬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자, 축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필터에서 그 다음에 디스톨트 왜곡이 들어가서요. 투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900 정도 정의를 해주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회오리 치듯이 말리게 됩니다.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순서상으로 컵피찬이 지금 저울 뒤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끌어다가 3번 밑으로 이동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나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1-27번이죠. 자, 27번이 여기 있습니다. 27번을 활성화시켜놓도록 하시고, 지금 다시 이 안에 들어갔네요. 마그네틱 툴을 클릭을 하신 후에 마그네틱 자석 올가미 툴을 클릭하시고 경계를 눌러서 이렇게 계속 끌어갑니다.
자, 선택을 했죠. 컨트롤 C를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 작업 이미지에서 저울 위쪽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3번을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어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안내선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를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눕혀져 있죠?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활성화 시키고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바나나의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를 색상 보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 폴리곤 라스트를 활성화 시켜 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하시고 이곳에서 클릭 클릭해 가면서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그려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택력으로 표시했죠. 그 다음에 Alt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좀 축소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Adjustment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Color Ridge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조 값을 80, 채도를 60 정도로 지정을 해서 연두색 계열로 변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마스크에 의해서 그 부분만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풍선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결과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저울이나 그 다음에 커피잔보다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번을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시고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쉐이프는 말풍선 모양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토크 4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논이고요.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FF로서 흰색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참고로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신 후에 이 밑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위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Edit, Transform Path, 그 다음에 Flip Vertical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약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50%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스타일로서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모양을 하나 더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는 장신구 모양이죠. 장신구 모양 1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줬던 쉐이프에 뭐 불투명도라든지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겨 있죠. 이 부분을 해제하시고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None으로 지정을 하고 색상은 마찬가지로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안내선을 참고해서 위에다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이미지는 다 썼어요. 그쵸? 이제는 밑으로 내려놓도록 할 거고요. 이제부터 문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문자를 입력을 할때맨 위쪽에 글자가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를 활성화시키고 글자가 위쪽에 써질 수 있도록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툴을 클릭하실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세로로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 타입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제시되어 있는 글꼴,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 그 다음에 크기가 좀 많이 크네요. 100포인트 정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정의를 하신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신 후에 위치를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로서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타입도 클릭하시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옵션 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글자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치를 50%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써진 이 글자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 100을 넣고 지금 현재 최근에 입력됐던 글자의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설정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레귤러 지정하고 그럼 기존에 있는 게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50으로 줄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FF를 지정하고 M 스페이스 바로 한 3칸 정도 띄우고 RNING라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방향키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로요. 그 다음에 M과 R 사이에 시계 모양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하고 쉐이프 첫 번째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은 시계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끝에 보면 있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M과 R 사이에 그려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이번에는 Horizontal Type 툴로 해서 작업 화면을 클릭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글자를 영역을 클릭한 거죠. 자, 다시 해제하고 빈 공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도듬, 그 다음에 크기는 50,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도듬, 그 다음에 크기는 50, 색상은 클릭을 해서 000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브레드 공작수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동 툴로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지금 밑에 끝자가 삭제가 됐나요?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숫자 엔터 조그만 거 눌러서 적용을 하고요. 이동 툴로 자리를 맞춰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Horizontal Type 툴을 클릭을 하고, 빈 공간을 클릭을 한 후에, 설정 값은 도듬, 그 다음에 크기가 이번에는 20 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색상은 FF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균형 잡힌 아침을 위한 제한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이동 툴로 다시 위치를 맞춰줍니다. Horizontal Type 툴을 클릭을 하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한 후에 또 옵션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글꼴을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로 되어 있나요? 볼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 색상은 000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동 툴을 클릭한 후에 좀더 세밀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키로 살짝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커피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글자의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글자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Al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도 또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 글자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로. 됐죠.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엔터를 쳐서 입력을 맞추고 하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복사를 해서 바꿔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쪽에 클릭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글자 베이스라인과 맞아서 기존에 있는 글자에 편집이 될수 있으니까 바깥쪽에다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 글꼴, 그 다음에 볼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레귤러 지정하고, 그 다음에 30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색상은 CC3300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3300. 자, OK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다시 이쪽으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줍니다.
자, 됐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러신 후에 제출할 정답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내선을 지우기 위해서 뷰에 들어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 Save As를 눌러서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JPG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JPG 확장자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번호 이름 3번.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었습니다. 지금 8종도 지정하고 OK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끝에 있는 영자 하나만 지우도록 할 거고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PSD 파일을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러신 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